설치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접속사는 뭐죠? 앞에. 접속사 모니. 어떤 용어를 정의를 내리는 게 문법이거든. 접속사의 용어란 정의를 내려야 접속사는 뭐죠? 연결시켜. 뭐야 뭘 연결시켜 주는 거야?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 주는 게 접속사죠. 그럼 전치사는 뭘 연결시켜 준 거니?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 나와서 뭘 연결시켜 주는 거야? 명사를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를 붙여주고 싶으면 전치사를 찍어주고요. 주어 동사를 붙여주고 싶으면 접속사를 찍어주는 거죠. 일종의 접착제 기능을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약간 혼돈스러운 게 있는데 일단 이 둘 차이를 먼저 볼게요. 둘 다 동안이거든요. 어떤 차이냐면 봐봐, 방학 동안이고요. 이거는 3개월 동안이 어떤 차이가 있니? 얘는 듀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죠. 네. 언제 계약이고 언제 방인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듀링이고요. 근데 3개월이라는 건 처음 끝을 정하지 않았지. 막연한 숫자의 개념이죠. 그때 뭐야? 4죠. 이해돼? 네. 네, 줄 차이 알아야 되고요. 바이와 언틸도 못 까지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8시 30분까지 수업을 하겠죠. 그래서 네, 더 빨리 갈 건 믿긴 하지만 내 몸을 깔고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부터 8시 30분까지 계속 수업을 할 거라는 얘기거든. 네, 계속의 의미야. 그때 뭘 쓴다? until을 쓰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단어 외우란 말은 지금까지 내가 단어를 계속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화요일 날 외우는 걸 완료시켜오란 얘기거든. 네, 이때는 by를 쓰는 거지. 어떤 차이겠지? 1시까지 6시까지지만 네, 의미 차이가 있죠. 아이고 또 졸리구나. 졸려.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이 방에 산소 공급기를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졸지, 애들이? 무작위 많이 졸네. 네, 그냥 보겠습니다. 아,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전치사야. although는 접속사고, despite는 전치사야. while는 접속사고, during은 전치사예요. 주어동사 나와야 되고, 명사 나와야 되고, 주어동사 나와야 되고, 명사 나와야 되고, 주어동사 나와야 되고, 명사 나와야 돼. 그렇지? 동안, 몸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이해되죠? 네. 한번 해볼게.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아, 그 군인이 부상당했을 때 전쟁 동안, for과 during일까? during이죠. 언제 개전하고 언제 종전했는지 알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치? 네, during이고요.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죠, 몇 달 동안. for죠. 막연한 어떤 숫자적인 개념의 동안이니까 for죠. 네. 그 다음에, 나는 떠나야만 하는데, 네,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2시까지 떠나야 되는데 바이죠. 2시까지 떠나는 걸 끝내란 얘기지. 2시까지 계속 떠나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치? 네, 바이죠. 쿠폰이 유효한데 네, 마치 말일까지 유효하대. until이죠.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잖아. 네.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쉽죠. 주어동사 나왔잖아. 근데 뭐 나와야 돼? because고요. 되게 명사만 나왔죠. because of죠.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모의고사도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옵니다.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마찬가지죠. 주어동사 나왔지. 뭐 나와야 돼? Old. 명사만 나왔지. Inspired of. 한 단어로 하면 뭐죠? Inspired of 한 단어로 하면? Despite죠. Despite 전치사입니다. 네,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지. 뭐 나와야 돼? While. 명사 나왔죠. 뭐 나와야 돼? During. 아시죠? 네, 뭘 해석해봐야 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를 보는 중입니다.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아, 스텝 1에 들어가면요. 네, 나의 여자친구는 기다렸대. 나의 핸드폰을 전화를 기다렸죠. 1시까지 기다렸죠. 새벽 1시까지. 맞죠? 무섭다 이거. 뭐지? until. 계속 기다렸다는 얘기죠. 무섭잖아. 그제. 그다음에 들어가달래. 콘서트를 들어가달래. 네, 정오까지. by. 그때 들어가면 끝내달라는 얘기죠. 완료해달라는 얘기죠. 그들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30분 동안 대화하고 있었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죠. 여름 동안 일반적으로 언제 여름인지 여름인지 대략적으로 알지. 그러니까 물어야 돼. 여름이죠. 그렇죠. 헷갈리지. 네. for는 다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냥 for 다음에 뭘 쓰면 돼. for 3 hours 하나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for 그러니까 during the summer 그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쉽게 쓸 수 있죠. 네, 다음에 step 2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 뭐 때문에야. 근데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면 접속사가 필요해. 그죠? 뭐 나와야 돼? because 나와야 되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since 나와야 되고, as 나와야 되고, 다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때문에를 써야 되는데, 명사만 나왔는데, 그걸 뭘 써야 되는 게, 전치사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뭘 써야 돼? because of를 써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문장에다가 주어 동사를 붙여주려면 접속사가 필요하고, 명사를 붙여주려면 전치사가 필요하다. 네, 이거 하는 거고요. 초대를 받았지만 결혼식을 가지 않았다.
내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 하지 않았다니 이거 조동사 났잖아. 그러니까 접속사 필요하지. 뭐라 해야 돼? 도, 을도, 이분도, 이분이 프나우면 되겠죠. 내 눈이 심하게 내렸지만 난 쇼핑 아직 못 갔대. 뭐 몸에도 불구하고잖아. 근데 명사만 나왔지. 그럼 전치사 네. 필요하지. 한 단어면 뭐로 가야 돼? 디스파이트로 가야 되고 두 단어, 세 단어면 인스파이트 오브로 가야 되겠죠. 됐어?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3번. 아 다음 문장에 같은 시대를 유리하여. 근데 이게 너무 쉬운 표현이라 빨리 하겠습니다. 인스파이트 오브에 불구하고인데 주어 동사 나왔어. 접속사가 필요해. 뭐라고요? 도, 올도, 이분도, 이분 이프. 네 가지 중에 하나. Because 오모 때문에인데 뒤에 조동사 나왔지? 뭐야? Because. Doing은 네, 그 동안이란 편인데요. 뒤에 명사 나왔을 때 전치사. 근데 이거 주어동사니까 뭐나 접속사 나야 되니까 뭐뭐 동안에 나타낼 때는 네 while이죠.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틀리게 될 겁니다. 이제 보시죠. 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표는 5월까지 유효하다. 네 그 표는 더 티켓. 그 다음에 아, 아, 네, 어, 나열이니까 있어야 되겠고 will be를 써도 되는데 is valid 유효하고 타당하겠죠. until 계속이죠. until 뭐 할 때까지 May. until May. 네, 5월까지. 그 보고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준비되어야 한다. 그 보고서는 the report 그 보고서는 준비되어야만 한다. Needs to be ready. 준비될 필요가 있죠. 네. By 완료죠. 언제까지? 네. 다음 네. 주 Friday까지. 지금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까지만 끝내라는 얘기지. 네. 40분 동안 케이크를 구우세요. 그러니까 명령문이니까 동사문제 나와야 되겠죠. 네. Bake. 그다음에 더 케이크를 구워라. 얼마 동안? For죠? 막연한 시간 동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For 40 minutes 하면 되겠죠? For와 during 차이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나를 영국에서 주연을 맡아 신이 났다. 네, 해볼까? 아, I was excited. 나 너무 흥분하고 좋았죠? 좋았죠? 네, because 접속사 썼으니까 조동사 써야 돼요. Because I got the lead role. 그죠? 주연을 맡아서. 어디서? In the play. 연극에서 주연을 맡아서 신났던 거죠. 아, 비 때문에 현장 학습을 할 수 없었다. 네. 뭐죠? 아, we 앞으로 그냥 because 앞에 써있는 we 먼저 쓸게. We couldn't go on the field trip에 갈 수 없었죠. 그 다음에 because of 쓰고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rain 비 때문에. 네, 만약에 because를 쓰고 싶으면 because it rain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피곤했지만 빨리 했다. 네, 하면요 오늘도 무엇을 요구하고 I was tired. 내가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I did the laundry. 세탁을 했죠. 됐죠. 그럼 문장 순서별 해봤고요. 네,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스텝 5. 아, 나는 정오까지 거기 가야 한다. 네, 불러보실래요? I should be there. 난 거기 있어야만 하죠. Go there 해서 상관없어요. I should be there. 정오까지. By. 완료시키라는 얘기죠. By noon. 그들은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They have been waiting. 기다리고 있었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동안인데 막연한 시간이 동안이니까 for죠. For 30 minutes. 아, 우리 부모님은 다음 주까지 집에 안 계실 것이다. 네. My parents. 다음에 will.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은 will be 있게 되겠죠. 어디에 있게? Out of town. town 밖에 있게 되겠죠. 멀리 떠난다는 얘기지. 네. 다음 주까지. Until이죠. 계속 없을 거라는 얘기잖아. Until next week. 본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면서 발까지 다시 떠올라야 되고
그녀가 나를 크게 불렀지만 그는 듣지 못. 그는 뭐야? 그녀가 그, 아 그녀 그를 크게 불렀지만. 네, 해볼까? She. 아 다시 she 좋아. she부터 하자. she. 아 her. 과거로 써야 되는데. 이거만 쓰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앞에 쓰고 싶으면 이거 먼저 써야 되는데. 그게 불렀지만. Although. 도 쓸게. 도 누가? She. 그녀가 불렀다. Called. 과거지? 그를. Him. 크게. Allowed. 크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He. Couldn't. 어, hear. It. 뭐 이까지 써줄까? 네, 그것을 들을 수 없었죠. 아, 됐지? 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5번. 인터뷰 동안 나는 내 가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어, 듀잉이죠?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아는 거니까. 인터뷰 동안에, 네. 나는, I got a question. 질문을 받았죠. 나의 가족에 대해서, about, also 대해서, about my family. 네. During과 for 사이. 그 집은 지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다. 네. 그 집은 먼저 써볼까요? The house 쓰고요. Was damaged인데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죠? 안았대. 뭐라 해야 돼? Wasn't. Wasn't damaged. 네. 손상되지 않았죠. 뭐에도 불구하고, at all, 전혀 손상되지 않았지. 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the earthquake라는 명사만 붙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뭘 쓰면 돼? 아, despite죠. 뭐에도 불구하고, the earthquake. 네, 지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니네들이 자연스럽게 despite나 do라는 단어가 여기 영작할 때 툭툭 떠오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